89.1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 슈퍼주니어 위크 세 번째 날인데요. 저는 스페셜 DJ 규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실시간 힐링 사연 하나하나 만나볼게요. 자, 대광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김다은님이요. 20년 넘게 살던 집을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 왔어요. 너무 어색하고 되게 낯설고 불안하네요. 힐링 카페에서 힐링 시켜주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예. 이사 가셨구나. 20년. 네. 네. 적응하시기를. 이렇게 힘없게 힐링 해주기 있기? 아, 힐링 그냥 이렇게. 정이 많이 드셨을 텐데. 그니까.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좀 네. 이상하는 거 좋더라고요. 아, 좋아요. 네. 그렇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린 기분이 좋아서. 전 되게 좋아서. 힐링 못 시켜주네요. 공감대가 잘 형성이 안 돼서. 네, 죄송합니다. 지수씨. 네. 김현태님, 오늘 드디어 비긴 어게인 보고 왔어요. 영화는 너무 좋았는데, 옆 커플이 자꾸 스포일러를 말하길래 슬쩍 쳐다봤더니, 혼자 왔나봐. 들리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애인 있거든. 우리 커플은 매너도 있거든. 우울해요. 힐링해주세요. 아, 진짜. 아, 열받겠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부러워서 쳐다본 줄 안 거라고 생각한 건가 봐요. 근데 이렇게까지 굳이 영화 중간에 얘기까지 하실 정도면 되게 좀, 네. 아, 좀 매너가 조금 안타깝네요. 네. 좀. 혼내야겠네요. 그러게요. 어쨌든 힘내시고요. 힘낼 거 없구나. 파이팅. 커플이잖아요. 그쵸, 예. 커플이 뭐 애인이 있으면 힘낼 필요 없죠. 네. 파이팅. 네. 자, 그럼 재정씨. 네, 이현이님의 메시지입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밥 차려주면 밥맛이 왜 이래? 이거 무슨 맛으로 먹냐? 이러면서 매일 반찬 투정한 남편 때문에 속상하네요. 저도 직장 다니느라 힘든데 자꾸 잔금이를 바라는 남편 때문에 속상하네요. 힐링이 필요하네요. 아,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열심히 그래서 차려줬는데 그쵸. 근데도 그거에 투정을 하면 사실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출장 뷔페를 한번 불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장 뷔페를 드리는 것도 네, 저도 네, 차라리 해주지 마세요. 차라리 라면도 그냥 끓여놓지 네. 말고 생라면으로 네. 이렇게 내주시고. 저희 엄마도 이랬습니다. 아예 투정을 하면 먹지 마. 네, 저희 엄마가 아예 되게 어릴 때 알았어요. 그렇게 하던 거 아닌가요? 어릴 네. 때 교육시킬 때 네. 근데 남편이라서 네. 그 지수씨는 출장 뷔페를 네. 부르는데 남편 이름으로 네 네가 네 예. 괜찮다 이렇게 뭐 네 그래요. 또 유바래 씨 네 김정선님이 보내주셨고요. 수능 코앞인데 슬럼프 와서 하루 종일 우울한 고3 힐링 좀 해주세요. 수능 이제 43일 앞으로 다가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다. 수능이에요 재정 씨. 네. 재정 씨는 작년에 본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아직도? 네, 복학을 해서. 아, 그럼 지금 네.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죠. 3학년? 네. 그럼 수능, 수능 네. 봐요? 네, 신청했죠. 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여유로워? 아, 오늘 슈키라가 있기 때문에 여유를 슈키라 갖고 네, 슈키라가 아니, 나가는 동시에 네. 이제 재정 씨 힐링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정선 씨에게는. 딱히 뭐... 더 이럴 때 문제를 더 푸시는 게 네, 미래 공부 아니, 같은 고3끼리 네, 어떻게 이걸 힐링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더 해라. 네, 미래 힐링, 미래 자동 힐링이 될 겁니다. 그래요. 네. 또 뭐 약간 경쟁자 지금 한 명 제끼는 분인데 태경 씨 좀 더 읽으세요. 저는요, 6958님 네. 우연히 여자친구의 전 남친을 봤는데 저에 비해 외모나 스타일 스펙이 후덜덜 아. 대단한 거예요. 외모도 모델 같고 뭔가 자신감이 더 떨어지네요. 서러운 제 마음 위로 좀 해주세요. 야, 보내주셨습니다. 전 남친을 봤는데 이렇게 본인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뭐 이렇게 사진 한번 보고 있는데 또 그보다 더한 매력이 있어서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남자는 매력이에요. 아니요, 아니, 지금 이분이 힘들어요 지금. 아 그렇죠. 지금 여자친구니까 사실은 네. 힘을 그래요. 힘내세요. 아, 파이팅. 전 남친이. 저도 지금 잘못 사연을 이해해서. 네. 그래요. 이거 과거는 역시 네. 묻어두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들추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또 다음 사연. 네, 김은하님. 20살 가을에 처음 만나 2년째 짝사랑 중인데요. 이 남자는 알 듯 모를 듯 애매하게 행동해요. 좀 거리를 두려고 하면 또 다가오는 2년째 진행 중인 지친 제 짝사랑 힐링 시켜주세요. 너무한다. 이게 약간 일당을 정말 제대로 잘하시는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2년이면 아유
이제는 당당하게 약간 나가는 게. 아, 최정수 생각했을 때는. 네. 2년이면 네, 상대방은 나를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내가 뭐 본인이 2년이란 시간 동안 좋아했을 때는 네. 많은 걸 좋아한다라고 딱 그렇게. 네, 나 너 좋아한다고. 네, 근데... 나랑 사귈래 이렇게. 저 이쯤 되면 솔직하게 나갈 때가 됐어요. 맞아, 맞아. 그렇게 얘기하실 만한 분은 진작했어요. 네, 근데 아, 뭐 재정 씨 말대로 진짜로 네. 이제 2년이 됐으면 한번 좀 도전해 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네요. 그게 힐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재정 씨는 힐링을 안 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바리 씨. 네. 3505님이고요. 어제 체육 선생님이 수업 태도 때문에 반 단체 앉았다 일어서기 30회씩 6세트를 시켰는데 허벅지 터져서 죽을 것 같아요. 친구가 엄살 갔다며 허벅지를 꾹 눌렀는데 와, 제 허벅지도 힐링 가능할까요? 야, 30회씩 6세트면요. 네, 180개인데. 와. 야, 이런 체육 최고인가요? 뭐 최고나 체중인가? 근데 네, 참 굉장히 수업 태도가 그러면 뭐 네. 어쨌든 간에 나중에 하체는 튼실하게 그쵸 예 네. 네. 그게 참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뭐 되게 대광식감 네 4631님이요 가을이라서 너무 외로워요 주위에선 다 연애하고 소개팅 받았는데 잘 안 됐어요 힐링 해주세요 왜 이렇게 진심 같죠 제 얘기 같죠 <오빠, 같죠>? 남의 얘기 다들 뭐 소개팅 뭐 해본 적은 있지 않나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아, 이거를 신어. 저도. 재정 씨도 소개팅... 아직. 저는 네 없습니다. 나이가 소개팅. 아직 좀 어리네요. 예. 저는 제가 네. 홍대 광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확신을 느끼시는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연 읽으면서 본인 네. 사연인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꼭 제 얘기 같았는데, 전 요즘 이렇게 소개해 준다는 분들이 주변에 몇몇 분 계세요. 그래요? 근데 어려운 얘기인가 이렇게 더듬지? 어떻게 됐어요? 요즘 너무 바쁘고 정신 없어서.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바빠도. 그쵸. 소개팅은 해야죠. 그쵸. 연애는 해야죠. 예, 지수 씨 옆에서 큰 공감을 하시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십니다. 아니요, 저는 뭐 그냥 물 흐르듯 그 네. 바위가 물에 깎이는 그런 연애를 좋아해서 소개팅은 안 합니다. 네, 역시. 연애 잘하고 계시죠? 네. 아니요, 그냥 뭐 네, 모든 뭐. 게 뭐 좋아요. 네. 행복하고. 연애 활동, 예, 뭐. 네, 연애 활동. 연예계 활동.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연. 김양기 씨 사연인데요. 네, 21살 여자예요. 21살이 되었는데도 아직 연애를 못 해봤어요. 심지어 전공도 유아교육과라 31명 중에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결혼할 수 있겠죠? 야, 근데 아직 21살인데 네. 멀었죠. 네. 이런 걱정은 41살쯤에 하셔도 저보다 한 살 많으시대요. 네. 벌써 결혼 걱정을 네, 하시기엔 걱정. 너무 이르신 것 같습니다. 자, 유바리 씨. 네. 자, 지금까지 들은 사연들을 네. 많이 들으셨는데. 자, 힐링 해 주실 준비 되셨나요? 네, 제가 이동을 할게요. 네. 어떤 노래를 부르실지는 앉아서 네, 피아노 네. 치셔서. 아. 네. 얘기를 들었어요. 유바리 씨가 거의 뭐 건반에 거의 경지를 이미 초월하신 분이라고. 그렇죠. 아주 뜬 소문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노래죠? 빠빠 M 마몽이라는 불어 노래고요. 아. 네. 엄마는 아빠를 좋아해 뭐 그런 귀여운 뜻인데 한번 네. 들으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가사는 어려운데 네. 네 들으시면 잘 아실 것 그럼 같아요. 그럼 유바리 씨의 빠빠 듣고 오겠습니다.